네, 오늘도 역시나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증권사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꼽은 종목들, 더불어서 주말 사이에 뉴스가 나왔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예, LG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1,000억 원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이 모빌리티가 중장기 성장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언급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카카오톡이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성장으로 비즈니스 앱으로 재탄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더불어서 카카오,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 IPO 기대감 현재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입니다. 증권사 측에서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한 가지 꼽은 종목인데요. 일단 포스코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 3분기에도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에 철강 가격이 고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측에서는 이 3분기에도 철광석의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유는 국내 수급 상황 현재 타이트한 상황이고 중국의 내수 가격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스코의 2분기 영업이익은 2008년 사상 최대치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남겼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수주 급증 시기가 현재 도래했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발주 시장이 회복될 전망이다라는 언급들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의 정산 지연이 2분기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SK증권 측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2분기의 영업이익은 1,050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년 대비해서 22.4% 넘는 이 수치라고 합니다. SK증권 측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낮은 기대감이 주가의 호재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았고요.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8,000 원대까지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이 모더나의 올해 하반기 초 상업화 이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이 모더나를 토대로 글로벌 CMO 시장 점유율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1,050억 원대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7% 넘게 상승한 수치인데요. 이 하나 금융투자 측에서는 오르는 금리를 이겨낼 성장주다라고 추천을 한 바 있고요. 증권사의 현재 평균 목표 주가는 97만 7천 원대로 집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